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민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지난 2일 기준으로 15명으로 늘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황 알아봤습니다. 대한 독립선언 101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열려 찾아가 봤습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기원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쉐마 교육으로 잘 알려진 과천 약수교회가 사단법인을 설립해 다음 세대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설립 취지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아프리카에서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의 마지막 차례를 진행합니다. 어떤 캠페인을 펼칠지 CTS가 취재했습니다.